전 세계에서 고려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또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후기, 즉 Fall Semester of 2020, 2020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그리고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싸이미 컨설팅에서 여러분에게 입학과 관련된 팁,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싸이미 컨설팅의 샘 홍 원장입니다. 고려대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요강 분석,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Special Admission Programs for Korea University for Foreign Students.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는 최근 QS, 영국의 TH 관련해 가지고 대학 랭킹이 꾸준히 상승한 세계적인 대학이 됐습니다. 어윤대 총장 이전까지는 민족의 대학, 그리고 그 이후 글로벌 KU, 글로벌 Korea University, 네, 세계의 고대 부분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가을학기입니다. 즉 Fall Semester of 2020 관련해가지고 전형 일정, 입학 관련한 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서 접수 기간이 2020년 3월 3일서부터 4월 9일에 해당합니다. 서울대의 원서 마감 그리고 서류 마감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서울대 원서 접수가 종료되면은 바로 고려대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접수받습니다. 그래서 국제처 홈페이지 OIA Korea ACKR 여기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내에 온라인 서류 작성,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중에 중요한 자기소개서, 셀프 인트로덕션 포함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전용료 결제가 완료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은 April 9th, 4월 9일입니다.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역시 기간이 원서 접수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 그리고 데드라인 하루 더 여유를 줍니다. 네, 이 워크인 즉 방문해 가지고서 접수를 해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를 해도 됩니다. 고려대 인재발굴처, 고려대 입학처인 인재발굴처가 아니라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는 별도로 국제처 국제교육팀에서 따로 입학 전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입니다. 즉 메인홀, 본관 우측 뒤에 위치해 있고 본관과 법학관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 여학생 휴게실, 여학생 라운지, 코에드 라운지였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서 외국인 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켄드는 불가능합니다. 위크데이만. 오피스 아워 기준으로 근무 시간 내 위크데이만 평일만 가능합니다. 네,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서류 일체가 국제처 국제교육팀으로 도착해야 되고 네, 우편일 경우에도 역시 가급적이면은 등기 택배 해외 특급 우편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6월 5일 날 국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대는 3월 3일서부터 4월 10일까지가 매우 긴박한 그와 같은 일정으로 되어져 있다. 대략 한 달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준비하다 보면은 특히 서류 제출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다 보니까 시간이 긴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전형 합격을 위해서 싸이미 리터니 인포의 컨설팅 과정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려대 외국인 특별 전형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싸이미의 샘 홍 원장이었고 고맙습니다.